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여름에 별미 쫄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콩나물은 많아 보이지만 요거 조금입니다. 한 줌입니다. 100g 정도 되는 한 줌이고요. 콩나물을 좀 살짝 데쳐야 됩니다. 물 한 종이컵 2컵 정도의 물을 붓고요. 콩나물 한 봉지 사면 3분의 1 정도 삶으면 됩니다. 끓고 나서 한 3분만 끓이고 건져내겠습니다. 오늘 쫄면을 2인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김이 오르고 딱 3분입니다. 불 껐습니다. 그리고는 바로 있죠. 건져서 찬물에 담가서요. 바로 찬물에 담가야 됩니다. 시판하는 쫄면인데요. 자,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요거 한 개에 1인분입니다. 이거를요, 삶으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. 이거를 다 풀어, 이렇게 뜯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. 가닥가닥.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줘야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요게 번거로우면은요, 이렇게 사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요, 냉동시켜주면 좋습니다. 냉동을 시켜주면, 요거 냉동한 거거든요. 하루 전이나 몇 시간 전에 얼려주시면은, 얼린 거를 이렇게 물에다 담그면은요, 녹으면서 저절로 이제 풀어집니다. 그러면 삶기가 아주 좋습니다. 풀어지죠, 바로 이렇게. 녹으면서 바로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. 이런 식으로. 만약에 미리 못 얼렸다면은, 이걸 물에 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뜯어주셔야 됩니다. 가닥가닥 이렇게 붙어있는 거를. 이렇게 해서 데쳐야 되거든요. 안 그러면 이거 데칠 때 잘 안 떨어집니다. 이번에는 쫄면에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추장으로 할게요. 간단하게 고추장을 이런 식으로 4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青간장을 2스푼 넣겠습니다. 저는 매실청인데요. 올리고당이나 물엿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50ml 넣어주겠습니다. 다진 마늘 듬뿍 한 스푼이랑요. 이렇게 다진 대파 한 3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설탕도 한 2스푼 더 넣어주고요. 자, 식초를 넣어주는데요. 저는 한 4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이거는 식초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남기셔도 되고요. 이거는 좀 이게 그 매실청이 들어가면 식초가 조금 덜 들어가도 됩니다. 매실청에서 그 새콤한 맛이 있거든요. 참기름 듬뿍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거는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. 야채를 좀 넣어보겠습니다. 양배추가 좋아요. 양배추를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큰 거 한 장 정도만 해도 돼요. 가늘게 말고 조금 굵직하게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. 양파를 4분의 1개만 넣겠습니다. 양파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. 그리고 당근 조금만 넣겠습니다. 40g도 안 됩니다. 자, 여기에 이제 파란색 넣고 싶으면 오이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오이가 빠졌고요. 그리고 아까 이렇게 씻어서 제가 물에다가 담가두었던 거를 물기를 자, 좀 뺀 다음에요. 자, 미리 바구니에 담아서 물기를 좀 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물기를 다 뺀 다음에 이렇게. 자, 이렇게 물이 끓으면은 지금 아까 저는 얼렸던 거를 바로 해동하면은 이렇게 다 풀어집니다. 이거 얼렸던 거거든요. 저으면서 이제 서로 붓지만 않으면 됩니다. 자, 2인분 자, 두 덩어리 넣었고요. 4분이나 한 5분 정도만 삶아주면 됩니다. 한 4분이나 한 5분 정도면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요. 이제 불을 끄면 됩니다.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되거든요. 자, 불을 끄겠습니다. 자, 바락바락 칠해서요. 풀기를 없애줍니다. 이렇게.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쫄면을 넣어주고요. 바로 물기 툭툭 털고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는 양념은 이제 봐가시면서 보면서 넣으세요. 다 넣으면 또 짤 수 있으니까 맞춰가면서 남겨보면서 또 넣겠습니다. 이 양념의 양은요, 그 야채를 얼마나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모자랄 수도 있고 또 그래요. 남을 수도 있고 그래요. 이렇게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상추 있으시면 또 푸른색으로 상추를 쓰셔도 됩니다. 그냥 간을 보고 고추장 더 넣으시면 돼요. 조금 싱겁네요.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
짙게 좀 뿌려주시고요. 아, 여기에 전 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또 김가루를 올려서 또 드시기도 합니다. 자, 맛있는 쫄면입니다. 아, 쫄면은 역시 쫄깃쫄깃하고요. 매콤한 맛으로 여름에 이렇게 한 번씩 드시면 맛있습니다.